그럼 이분입니다. 다행히 이제 반복학습입니다. 그죠? 청정도는 열반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바로 이 청정도론 제 1장의 다섯 번째 문단에서 그죠? 여기서 청정이란 모든 더러움이 없어진 지극히 청정한 열반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부타고사 스님께서 직접 청정도론에서, 청정도에서 청정은 열반을 뜻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 청정에 이르는 도가 청정도이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도란 얻는 수단을 뜻한다.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청정도는 열반을 실현하는 길이다. 길은 바로 수단이고 방법이다. 청정도로는 그 방법을 개정의 사막으로, 그 다음에 칠청정 체계로 멋지게 전개해 주고 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열반을 실현하는 수단을 청정도로는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단, 뭡니까? 좀 어렵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어렵냐면, 내용을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 뭐가 어려운 거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용어가 생소해서, 그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용어가 생소해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청정도로는 열반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여기서 도란 얻는 수단을 뜻한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도란, 여기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도는 완성된 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완성된 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이 청정도의 도는 수단이다. 열반을 얻는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 북방에서 도 하면 뭡니까? 한 소씩 한 그 경지를 도라 하지요. 주로 그런 용어로 쓰는데, 그죠? 여기서 도는 길이잖아요. 기본 의미가 길입니다. 도는 영어로 패스입니다. 패스. 아시죠? 이 발음 이상해요, 그죠? 이게 되죠? 제가 패스 이라면, 그죠? 예,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이거를, 이거로 미국 사람들은 알아듣지 않습니다. 예, 그죠?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도는 이제 완성된 도가 아니고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다. 예, 요거를 좀 한번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열반을 실현한 수단인데 왜 청정도로 하는가?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죠? 자, 왜 청정도로 합니까? 자, 열반을, 그죠? 그 실현하는 수단으로 우리 상자부를 위해서 중시하는 것은 일곱 가지 청정입니다. 칠청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청정이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수단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열반도로 하지 않고 사막도로 하지 않고 청정도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여기서 중요한 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칠청정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정을 언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곱 단계의 청정, 즉 칠청정이다. 칠청정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잠깐 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고 요 가운데 핵심인 오청정, 다섯 가지 청정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요번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18, 19, 20, 21, 22, 요 다섯 개 장에서 각각 오청정, 이 다섯 가지 청정을 배대해서 아주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예,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갑니다. 이쪽입니다. 이 일곱 단계의 청정은 차례로 얻어지고, 막 이건 한번 보십시오. 그죠? 자, 첫 번째는 개, 두 번째는 정, 나머지 다섯은 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사막으로 보면 개학, 정학, 해학에 해당되죠. 그죠? 개학은 개청정과 동의하고, 정학은 심청정, 마음청정과 동의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 청정은 해학에 배대되고 해당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도론의 전개 방법. 청정도론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석서라 그랬죠. 주석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경을, 부처님 말씀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론도 제일 먼저 개정의를 전개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죠. 그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그죠? 부처님이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구절을 딱 인용을 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야 되겠죠. 그 전개하는 방법도 한 구절을 딱 인용하고 요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실제로 청정도론은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번에서 그죠. 청정도로는 사부 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이기 때문에 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닦는 방법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먼저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것에 주석을 닦는 방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전체는 상유따 니까야 제1권 엉킴경에 나타나는 다음 하나의 개송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개송이 되는가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에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건변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이 보면 개 마음 통찰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개 마음 통찰지는 개정에 그대로 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칠청정에서는 그죠? 그 삼매청정이라 하지 않고 마음청정이라 합니다. 됐죠? 수행의 과정에서 마음은 항상 초경에서 보면 삼매, 삼마디 정과 동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구절을 인정하면 요 개송 안에 개정의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요 구절을 먼저 부처님 말씀을 가져오고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서죠. 그죠? 경에 대한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서 가 되는 겁니다. 좀. 그래서 이 개송을 가장 쉽고 간단 명료하게 풀이하면 불자는 개정해를 닦아서 번뇌의 엉킴을 풀어 열반을 실현한다. 제 설명이 맞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산문으로 풀면은 불자는 부처님 제자는 수행자는 개정해 사막을 닦아서 번뇌의 엉킴을 풀어 열반을 실현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청정도로는 먼저 이 개송을 간단하게 해설하고 이를 다시 개정의 사막과 개청정 등의 칠청정으로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이것이 청정도로는 전체 구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를 해서 청정도론에 쓴 거죠. 앞에서도 밝혔지만 청정도론은 개정의 측면과 칠청정의 측면으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먼저 개정의 측면에서 청정도론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전체 23장 가운데 청정도론 2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은 개품에 속하고 3장부터 13장은 정품에 속하며 나머지 14장부터 23장까지는 해품에 속한다. 이런 게 또 스트레스 받죠, 그죠? 처음 보는 분들은 왜 이제 X를 가고 I가 뭐고 V가 뭐고 이게 뭐 무슨 말이냐고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 그죠? 그 특히 그 로마자로 있잖아요.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I는 1을 뜻하고 V는 5를 뜻하고 X는 10을 뜻합니다. I 두 번 나오면 2고 그러니까죠. XX 두 번 나오면 20이고 예를 들어서 그래 됩니다. 그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뭐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 안 하고 1장, 2장 하지 왜 이렇게 했냐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양에서 번역해놨 거죠. 또 패스 오브 프리피케이션인데 보면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좀 있어 보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러고 또 우리 대림선생님이 한 겁니다.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번역 안 한 것도 설명할 때는 참 좋아요. 누가 좀 번역 잘 못했다 이상하다 하면 아 이건 아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 왜 대림선생님이 이래 번역했을까? 요라고 딱 말아봅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개정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개정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따고사 선생님은 전체 다랍히면 8가지 방법론을 아주 그 말 그대로 논문입니다, 논문. 그죠? 한편의 아주 멋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해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부따고사 선생님은 8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그 답을 하는 식으로 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 뭡니까? 무엇이 개정해인가? 그렇죠? 당연히 처음 하면 개정해라 하니까 무엇이 개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행가 그 설명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뭔가 그 뜻이 뭐냐, 그죠? 문자적인 뜻이 뭐냐. 그래서 무슨 뜻에서 개정해라 하는가. 그 다음에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건 아비담마에서 법을 고찰하는 방법론이잖아, 그죠? 이거를 가지고 개정에 나타나는 중요한 그죠 수로들, 이제 용어들을 정의하고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개정에는 아주 다양하지요. 얼마나 많은 개정해가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의 오염인가. 그죠? 개를 잘못 닦아가고 경우 있잖아요. 삼매를 잘못 닦은 경우, 그걸 우리 오염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걸 밝힙니다. 우리 통찰지에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잘못되면 그건 통찰지가 아닙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 개와 삼매는 개라고 하는데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그거 봤어요. 그죠? 그래서 개는 오염이 있습니다. 그죠? 삼매도 잘못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닮은 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오염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찰지에는 오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오염이 됐다면 그건 통찰지가 아닙니다. 이미 그래서 오염을 논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 무엇이 깨끗함인가?
개품과 정품이 나타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자, 이거는 정품과 해품에만 있습니다. 개는 뭡니까? 단속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닦는다는 표현을, 이제, 그,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인을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래서 부탁호사 선생님은 이 여덟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이 여덟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그죠? 청정도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청정도론 개품과 정품과 해품에서 그죠? 자, 간단하게 그거를 그, 한번 적어 놔봤습니다. 그죠? 자, 청정도론 1장과 2장 구성하고 있는 개품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그렇게 해놓고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정품은 그 찾으셨죠? 그죠? 3쪽에 그 위에서 그죠? 그 보면 정품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죠? 우리 삼매는 닦는 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 40가지 명상 주제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죠? 청정도론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매 수행을 전부 그죠? 삼매 수행의 대상이 되는 그거를 명상 주제라고 저는 깜마타나를 명상 주제로 옮겼습니다. 명상 주제를 통틀어서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하나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거로 우리 그죠? 그 정품을 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품도 당연히 뭡니까? 윗바사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윗바사나는 강목생처럼 말로 떠들고 말아야 된다. 아니죠? 윗바사나의 말로 어떻게 닦아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를 우리 오청정 체계로 있잖아요. 다섯 가지 청정 체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청정도론 개품의 요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6번입니다. 3쪽급 차시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1장에서 보면은 무엇이 갠가 해서 갠은 우리가 그죠? 부탁호사 선생님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갠다, 만부수가 갠다, 단속이 갠다, 범하지 않음이 갠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갠은 단속이죠. 맞죠? 갠의 핵심은 단속입니다.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첫째로 보면은 갠은 의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의도는 뭡니까? 업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개는 유익한 의도를 말합니다. 됐죠? 우리 개는 의도로 해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 청정도론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의도고 그 유익한 의도를 우리는 유익한 업이라 합니다. 맞죠? 개는 개가 바로 업이죠? 왜 몸으로 짓는 개는 뭡니까? 말 그대로 몸으로 짓는 신업이 되고 그죠? 말로 짓는 뭡니까? 말로 하는 단속은 개는 우리가 이제 구업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죠? 개는 여기서 말하는 의도고 이 의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유익한 의도. 다른 말로 하면 유익한 의도는 유익한 업입니다. 그래서 개는 유익한 의도다. 다른 말로 하면 유익한 업이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는 만부수다. 만부수 전체가 아니고 여기서 만부수는 청정도론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부수는 정어, 정업, 정명입니다. 우리 우리 팔정도에 그 세 가지가 들어가죠, 그죠? 팔정도 자체가 개정의 사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정견, 정사유는 해학에 해당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은 뭡니까? 여기 말하는 계학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령은 정학에 해당된다고 이미 그죠? 초기 경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만부수라는 것은 정어, 정업, 정명입니다. 바른말. 바른말은 뭡니까? 네 가지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여인 거. 망어 뭡니까? 거짓말. 기어, 기어는 여기서 말하는 잡담입니다. 꾸미는 말은 구체적으로 잡담입니다. 잡담. 잡담 뭔 거 알지죠? 그죠? 우리 인터넷 보면 잡담이 그죠? 난무를 합니다. 저도 그거 많이 하고 있어요. 개그 콘서트 하는 게 이런 게 전부 뭡니까? 그래서 저는 변명을 하자면, 예. 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죠? 다 거짓말입니다. 변명입니다. 변명. 그죠? 그래서 잡담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 가십이라고 옮깁니다. 그죠? 가십. 그죠? 파파라치들이 뭐 사진 팍 찍어가지고, 그죠? 올리는 게 전부 그 가십거리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 망어, 기어, 양설은 뭡니까? 이간질. 됐죠? 그죠? 악구는 뭡니까? 욕설.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여인 것이 우리 여기서 말하는 만부수 가운데 정업입니다. 정업은 여기서 정업은 뭡니까? 몸으로 그 세 가지입니다. 우리 그죠? 몸의 행위를 뜻합니다.
뭡니까? 살생, 투도, 사음을 여의는 것. 살생, 그죠? 도둑질, 삿된 음행을 여의는 것. 이렇게 되면 되죠. 막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뭐,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뭐, 백만 마리를 잡아 죽이는데, 뭐, 그죠? 아메바 백만 마리가 죽고, 뭐, 수만 번 들으시면, 그죠? 그게, 그죠? 뭐, 요새 그 과학적으로만,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은, 나는 개 지키기 싫어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됐죠? 그죠? 뭐, 그 상식 중에서도, 우리 대표적으로, 그 시대에 통용되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엄정한 아비담마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어떤 게 선이고 불선이냐 이런 게 나오면은 그 시대의 상식을 보통 사람들의 건전한 생각 그거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 중요하죠. 어떤 대통령이 그죠? 보통 사람 했어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그죠? 어떤 것이 살생이냐? 그죠? 어떤 것이 도둑질이냐? 어떤 것이 삿된 음행이냐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나는 모른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나쁜 짓 하겠어요. 이 말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은 어떤 것이 살생이고 어떤 것이 도둑질이고 어떤 것이 삿된 음행인지 그건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두 번째인 정업입니다. 정명은 뭡니까? 바른 직업입니다. 그죠? 그 바른 직업입니다. 스님들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생계 수단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사회에 계시는 분들은 그죠? 그 바른 직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초기 불교로 뭡니까? 자기가 정당한 노력. 그죠? 정당하게 이 사회를 위해서 그죠? 그 뭡니까? 노력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얻는 정당한 이윤과 정당한 보수 이거를 초기 경에서부터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죠?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정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죠? 만부수라는 것은 정어, 정업, 정명. 이것이 개입니다. 그럼 개의 핵심은 뭡니까? 단속입니다. 됐죠? 단속은 뭐를 단속해야 됩니까? 단속하면 문단속 나와야 됩니다. 됐죠? 문단속 나오면은 문은 몇 개입니까?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여기까지 맙시다. 몇 개입니까? 문은? 6도입니다. 요새 냉장고, 옛날에 냉장고는 조그마한, 지금도 조그마한 냉장고는 1도 있죠? 요 냉동실하고 밑에 그거 하면 2도죠? 예, 좀 냉장고 크지만 포도까지 나왔죠? 요거 넓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식스도어도 있죠, 요새. 식스보다 더 많은 것도 있죠? 아,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단속은 문단속이고, 문은 여섯 개입니다. 엄마야, 여섯 개 문이 뭐지? 예, 여섯 개 문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 예, 걔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죠? 예, 단속하면은 문단속. 문단속하면은 문단속 냉장고. 그렇죠? 냉장고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단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그 우리 개의 핵심은 단속입니다. 그죠? 그죠? 단속이고 단속은 문단속이고 문단속의 내용은 육문 단속이라는 거. 예. 요거의 핵심이 됐고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 다 그 이야기를 적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개는 범하지 않는 것이 개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또 이거를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단속을, 개를 특히 그죠? 네 가지 항목으로 설명했습니다. 개목의 단속. 그렇죠? 삼쪽 제일 밑입니다. 그 뒷에 보면 감각기능의 단속. 그 다음에 생계의 청정 필수품에 관한 게 일어났습니다. 개목의 단속. 자,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를 통해서 단속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정해주신 개의 항목, 개목은 개의 항목입니다. 부처님이 정해주신 개의 항목을 갖고 단속하면 되잖아요. 너무 쉽죠? 그죠? 뭐, 굉장한, 뭐, 개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개는 단속입니다. 뭐야? 어떻게 단속해야지? 어떻게 단속하기는? 부처님이 정해주신 대로 단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그죠? 그 개목들이 있잖아요. 삼위계, 삼인위계, 비구계, 비구니계 다 있거든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제가 하잖아요. 뭐야? 제가 자도 개목이 있나? 뭐, 나 모르는데. 모르긴 왜 몰라요. 불자 되려면 반드시 받은 게 있어요. 5개 받았죠. 5개가 5가지 개의 항목입니다. 되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게 단속입니다. 살도, 음망, 주. 살도, 음망은 대충 지킬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안 되는 게 뭡니까? 나는 다 지키겠는데, 요거는 뭐 술, 부처님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을까? 어렵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은 뭡니까? 아까
문단 소개를 했죠. 그 번개 그 감각 기능의 단속해 놨죠. 그 눈, 귀, 코, 혀, 몸, 마누 나오죠. 그래서 육문 단속입니다. 그 다음에 생계의 청정.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특히 스님들한테 해당됩니다.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계수단의 직업을 가질 때 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그 해라면 이 말입니다. 그죠? 아, 이거죠. 남한테는, 그죠? 그죠? 그 500원 깎아주는데, 그죠? 요렇게 한 게 좀 뭐 1000원 깎아준다든지, 그죠? 막, 그, 그래 하지, 그 비유가 맞는 비유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죠? 생계를 하는데, 계략, 쓸데없는 말, 암시, 비방,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함. 이런, 그죠? 그 계략을 쓰지 마라. 그런 게 뭡니까? 그죠? 그 올바르지 않은 수단을 써서, 그죠? 그 생계를, 그, 영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품에 가는 게, 필수품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필수품, 불교에서 네 가지를 듭니다. 상식적입니다. 의식, 주, 약, 맞죠?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런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특히 스님들은 이 의식, 주, 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몸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식, 주, 약은 다 뭡니까? 갖다 주는 대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의식, 주는 암시나 이런 거 주면 안 됩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주는 대로 입어야 되고, 주는 대로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약은 암시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처님은 합리적인 분입니다. 약은 뭡니까? 무슨 약을 갖다 주십시오. 이래 해야 됩니다. 맞죠? 배가 아프 죽겠네, 그죠? 배가 아주 소화제를 갖다 주는데, 아이고, 배, 그,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러니까, 저 스님이 요즘 자꾸 이러니까, 그죠? 암시를 막 이래 줘요. 배가 아프다고. 그 소화제를 갖다 달라, 이 말인데, 그죠? 저 스님이 배 이런 거, 배에 종기가 났는가 보다. 그럼 아까 종기를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종기 먹는 거 모르는 분은 막 그만입니다. 그런 말이 안 되죠. 아주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걔는, 그래서 저는, 그죠? 그 시대에 건전한 보통 사람들이, 그죠? 보통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건전한 상식을 개라고 한다. 저는, 예, 그렇게, 예, 하면, 뭐,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거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요 두탄가, 13가지 두탄가도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13가지, 불교에서 두탄가, 두타행을 이야기하지요. 요 두타행은 전통적으로 13가지가 정리됩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모든 불교 문헌에서 13가지 두타행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직 청정도론 제2장밖에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13가지 두타행이 도대체 뭔가, 그죠? 어떻게 하는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은 반드시 청정도론 제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그죠? 뭐 많이 못 봐서 그죠? 이게 글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본 거로는 남방북방에서 있잖아요. 불교 문헌 가운데서 청정도론 이상만큼 13가지 두타행을 정확하게 그럼 자세하게 깊이 설명하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 두타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분은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도론 정품의 요점입니다. 정품은 뭡니까? 삼매죠. 그러면 삼매란 무엇인가 되겠죠. 삼매는 초기형 삼매의 정의는 뭡니까? 찌따싸 에까까따라해서 그죠. 자 마음이 하나됨. 저는 하나됨. 마음이 한 끝으로 집중됨.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의 여기서 끝은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경에서 삼매는 마음의 하나됨. 즉 마음이 한 끝으로 집중됨. 이게 좋은 번역입니다. 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하나됨 혹은 한 끝으로 됨이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됨을 뜻한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이것은 마음과 마음부수들을 하나의 대상에 고르고 바르게 됐죠. 여기서 하나의 끝을 청정도론에서는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하나의 대상, 정해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모으는 것, 그거를 삼매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대상은 그죠? 그 대상은 뭡니까? 집중하는 데는 우리가 좋은 마음도 집중할 수 있고 나쁜 마음도 집중할 수 있겠죠. 불교식으로 하면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그렇죠? 해로운 마음 갖고 대상에 집중하면 더 잘 되죠? 그렇잖아요.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비유를, 그죠? 더 이상 비유는 안 들리고.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그죠? 피크포켓에 쓰리꾼. 쓰리꾼을 합니까? 그 표준말입니까? 아, 소매치기죠. 아, 서로 올라오면 항상 이게 저는 이제 그게 돼요. 소매치기가 있잖아요. 지갑을 딱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도의 집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고도의 집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소매치기는 삼매를 잘 닦는 사람이죠.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가 삼매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됐죠? 물론 늘 삼매를 그저 포괄적으로 설명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건전한 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련에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여기에다가 앞에 조건을 하나 더 딱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게 주석서의 그 사명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이라면 어머야 소매치기가 소매치기 하는 것도 그러면 그것도 삼매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서는 그죠? 자, 그리고 해로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를 삼매라고 부를 수 없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익한 마음이 집중된 것을 삼매라고 불러야 한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삼매란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 즉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라고 줄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정도론 같은 주석서의 사명이죠. 그죠? 그래서 경에서는 그냥 부처님께서는, 왜 부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이고 그한 분이잖아요. 나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수행자들한테. 맞죠? 예? 어머야, 강국 스님은 아이던데. 남주 깔때 보니까 막 눈빛이 초롱초롱해 가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를 삼매랍니다. 그죠? 그래서 꾸살라 찌따사 에까가다. 원어로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매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설명에서 나왔다시피 대상입니다. 그죠? 하나의 마음이 정해진 대상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대상 없이 마음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의가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러면 어떤 대상에 집중돼요? 우리는 보통 마음은 뭡니까? 하나의 대상이 아니고 1초에 마음이 한만 번 일어난다 합시다. 그럼 그 만번이 뭡니까? 거의 대상이 다 바뀝니다. 그렇죠? 하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수없이 많이 바뀐다면 그만큼 마음이 산란하단 말이죠. 원숭이를 닮았다. 그죠? 원숭이가 요나 몰라도 저놈한테 팍팍팍 뛰는 걸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 마음도 그렇게 산란하게 움직입니다. 어머야 나는 보기를 들어주십시오. 누구를 들면 됩니까? 강목스님 됐죠? 그죠? 예. 말을 하고 싶어갖고 그죠? 막 하는 거죠? 이게 산란한 거 그임 되죠. 그래서 이 산란한 거를 바로 하려면 어떻습니까? 대상을 하나로 딱 정해놓으면은 거기에 지속적으로 집중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정해진 대상을 하나를 딱 대상을 설정하고 거기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면은 그것이 삼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러면 대상을 뭐로 대상을 삼아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40 청정도론에서 부타고사 스님이 정리하시기는 부처님께서는 40가지로 경에서 말씀하셨다고 정리합니다. 정확하게 40가지인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거기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부타고사 스님이 경에서 주석을 할 때는 38가지 명상 주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 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상을 딱 40가지로 했습니다. 이 40가지 외에 삼매의 대상을 정하면 안 됩니까? 예, 부처님 제자인 우리는 안 된다고 해야 된다는 것이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멋대로 대상을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이 삼매 그죠?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고 심사실학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예, 감각적 욕망, 애욕, 애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때 누가 나와야 됩니까? 요때 이제 이응이 한번 하고 이제 마쳐야지, 그죠? 한 번에 이응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 여자분들은, 저는 여기잖아요. 스님, 아무리 이응이 이응이 해도, 보살님이 와서 그러시더라 주시는데, 스님, 저는 아무리 이응이 해도 아무 감흥이 안 온다고, 에? 스님, 저희들한테는 장동놀이라 해 주십시오. 딱 그랬어요. 지금 그 보살님 여기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제가, 아,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씻다가 장동건 이라니까 보살님들 표정이 바짝바짝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죠? 이 형의 장동건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죠? 강박적 욕망을 일으키고, 그죠? 애정이나 애욕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정해주신 40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하면 됩니다. 맞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빼딱한 사람들은, 나는 정해진 길을 가기 싫다. 나의 길을 가리라. 그래가지고, 그죠? 예, 막, 그죠? 황무지로 막 가고 하는데, 그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 되면 좋겠는데, 예, 그래 하면 뭡니까? 십중팔구 뭡니까? 예, 비명행사합니다. 얘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죠?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 수행에서는, 그죠?
그 유익한 마음이 하나 대상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우리 탐욕에 물들은 마음 혹은 뭡니까? 분노에 물들은 마음. 그죠? 하다 보면 뭡니까? 누구가 하다 보면 제가 늘 하는 말로 있잖아요. 예?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 잘 되지요. 50분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있잖아요. 40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그 40가지는 요 다음 도표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에 다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